자, 여기서 잠깐 오프로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트랙션 모드로 놓고요. 자, 트랙션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계기판에 자, 앞뒤 50-5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아직 타이어의 솜털도 빠지지 않은 새 타이어인데요. 어쨌든 가지고 오프로드를 이렇게 올라가면 잘 올라갔죠. 사륜구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이런 홈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숲을 베어놓은 임도구요. 자, 슬쩍 헛바퀴를 도는 듯 하더니 다시 구동력을 받구요. 다시 앞 60, 뒤 40 정도의 구동력 배분을 통해서 슬금슬금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프로드 짧지만 아주 제법 험한 코스를 잠깐 들어갔다 내려오는데요. 아주 훌륭합니다. 주춤주춤 밀리지 않고요. 오프로드를 제법 조금 미끌거리기도 하고 몸자리 차이도 있는 가파른 경사진 오프로드였는데요. 아주 잘 움직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슬쩍 슬립하는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아주면 다시 후륜 디퍼렌셜이 물리면서 후륜 구동력을 확보를 하면서 두벅두벅 오프로드를 잘 올라가네요. 멋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는데요. 4분의 1 정도 연료를 잡아먹었습니다. 자, 9단 변속기면 이 효율도 제법 우수해야 될 텐데요. 생각만큼 그렇게 우수한 연비는 아닙니다. 사륜구동을 더하느라고 무게 중량이 증가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배기량 2.0 엔진이 주는 기본적인 신진대사량이 있겠죠.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조금 더 하고 차체 중량 감소를 좀 더 하면 다이어트를 좀 하면 좀 더 우수한 효율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9단 변속기가 효율이 높을 텐데 거기에 대한 기대만큼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주 약간의 부족함 정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나마 9단 변속기였기에 이 정도의 연비가 가능했겠죠. 이렇게 6단이나 6, 7단 정도의 변속기를 썼다면 연비는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올라가겠습니다. 변속이 빠르게 일어나죠? 자, 수동 모드로 가서 지속적으로 엔진은 3000, 4000 RPM 구간에서 움직이고요. 자, 속도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킹, 브레이킹, 가속, 가속. 자, 출구가 안 보이네요. 차체를 지지해 줍니다. 네 바퀴가 코너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요. 어지간하면 비명을 지를 만도 한데 비명 소리 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한계 성능이 제법 높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겠고요. 물론 사륜구동이니까 두 바퀴 굴림 방식의 차보다는 훨씬 더 한계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아주 작다고 조금 습기 봤던 면이 있었거든요. 피아트 500, 500X, 500X 사륜구동 넣었다고 해도 그렇게 좋겠어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아, 차 대단한데요. 좋습니다. 아주 이런 코너에서 느낌이 대단히 좋습니다. 작은 차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와인딩 코스를 제법 선수처럼 잘 탔습니다. 이제 다운힐 내리막길이죠. 터보부스터도 보이네요. 계기판에 운전하는 재미를, 시각적인 요소를 여러가지로 가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을 보여주는 그래픽도 나오고요. 헤어핀을 부담없이 돌아나갑니다. 휘청할 줄 알았는데 휘청도 안하고 그냥 멋있게 우아하게 잘 돌아나왔습니다. 뜻밖의, 의외로
180도로 돌아 나오는 헤어핀 코너를 아주 부드럽고 여유 있게 빠져나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데요. 차체가 껑충해서 좀 쏠리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얌전하게 돌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코너를 돌아 나왔습니다. 자, 피아트 500을 얘기할 때 미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아트 측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니와 많이 닮아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미니를 많이 벤치마킹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피아트 500의 행보가 미니를 닮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이름으로 거의 모든 장르의 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세단, 해치백, 컨버터블, 거기에 사륜구동, 크로스컨트리 모델까지 그런 차종이 그렇게 흔치는 않죠. 미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트가 그렇습니다. 500X가 나옴으로 해서 출시되면서 해서 이제 SUV 장르까지 이제 하나의 500X가 SUV 장르까지 이제 피아트 500이 커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장르의 차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차체로 말이죠. 저는 다분히 그런 차들의 성패의 요인이 차 자체의 높은 완성도도 중요하겠지만 마케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마케팅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혹은 어떤 마니아층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니 같은 경우에도 초기 미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차 자체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거칠었고요. 엔진은 정숙치 않았고 제법 소음과 진동도 컸고 차체의 반응은 거칠었고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아주 피곤했던 그런 차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그 소구 포인트를 잘 잡아내고 프로모션을 잘 했고요. 문화 마케팅, 어떤 그 마니아층들과의 활발한 교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그런 성공을 이끌어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피아트 500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어떤 그 차의 완성, 높은 완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마케팅의 요소들을 잘 뽑아낼 수 있지,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은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했습니다. 10에 맞췄고요. 버튼을 이용해서 70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하는데도 버튼을 이용해 속도를 올리면 초기 반응이 제법 크게 나타납니다. 자, 마치 엑셀을 밟은 것처럼 처음에 가속을 하는데요. 아이고야. 자, 그러면 다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재밌는데요? 되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이용해서 가속을 할 때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 부드럽게 감속이 되고 뭐 이러는데요. 이 차는 아주 성질이 급합니다. 가속을 누르면 바로 속도를 올립니다. 90피트 다운도 빠르게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크루즈 컨트롤은 성질이 좀 급합니다.
컨트롤과 함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스피드리미터 버튼이 있죠. 역시 최고 속도를 60으로 제한을 하면 60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근데 킥다운 버튼을 누르면 해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계기판에 집값이 나오네요. 앞뒤 좌우에 중력가속도 값을 보여줍니다. 가속페달을 밟으면 자 뒤로 G가 들어가고요. 0.2까지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0.2G가 쏠립니다. 핸들을 돌리면 좌우로 이렇게 G값이 나타나는 거죠. 재미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는 수동 모드를 택해서 패드시프트의 수동 변속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운전이 되겠죠.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치고 올라갑니다. 자, 패들 시프트가 핸들에 달려 있는 형태여서 이렇게 코너에서도 핸들을 돌린 채로 패드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운전하기가 용이한 그런 스타일이죠. 되게 패들이 핸들과 분리되어 있어서 아랫부분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 변속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차는 패드를 핸들에 붙여놓아서 스티어링 조작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패드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재미있네요. 단도직입니다. 디젤 엔진 소리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시동을 걸 때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제법 큰 디젤 엔진 사운드가 실내로 파고드는데요. NVH를 다시 손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차를 시승하는 동안 느꼈던 거의 유일한 하지만 가장 큰 단점 바로 디젤 엔진의 소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아트 500X 탔습니다. 아주 작은 차체지만 성능은 야무졌습니다. 온로드에서 아주 잘 달렸고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프로드에서 아주 야무진 성능을 보여줬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오버스펙적인 면이 이 차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완성도도 차급에 비해서는 완성도 좋게 잘 꾸며진 차 같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